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인류과학의 산물인 백신 접종을 행복하게 막기 위한 백신은 희망이다 캠페인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65세 이상인 국회의원은 13분입니다. 60세 이상인 국회의원도 28명 됩니다. 총 60세 이상인 그 41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더불어 안전하게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릴레이 접종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별 코로나 초과 사망자 수가 공개되었습니다. 외신 주간 이코노미스트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를 700만에서 1,300만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단순 국가 간 비교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코로나로 인한 초과 사망률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 1.4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워싱턴주는 7.4명, 브라질은 9.3명, 프랑스는 초과 사망률이 1.4명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초과 사망자가 마이너스 거의 없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연구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 발표가 되었는데요. 한 번 접종하더라도 감염 예방률이 9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환자는 99%가 감소하였습니다. 미국 CDC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부하, 즉 내 몸에 코로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파될 위험이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를 질병 발병 사망률 주간 보고서인 MMWR에 수록하였습니다. 백신 종류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성의 차별이 있다는 논쟁,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옆에 가족들, 친구, 소중한 분들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상 반응, 의료비 지원에 대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사례, 중증의 사례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6명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이상 반응자 중에 중증에 해당되는 사례로 이전에는 백신 접종 후에 중환자실에 입원한다거나 질병이 발생해도 피해 조사반 아니면 관련 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 방역당국의 정책은 보상급 지급 기준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불충분해도 의료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 국민 접종이 확대되는 목전에서 4-1 항목 외에도 추가적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이상 반응 의료비 지원 정책 지속해서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가 충분한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열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신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대기업들이 속속 백신 접종 휴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백신 접종 당일 유급 휴가를 주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 없이 최대 이틀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LG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최초로 백신 휴가를 도입했습니다. 접종 당일과 다음 날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 밖에 네이버, CJ그룹 등이 백신 접종 후 유급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관계부처에
접종 휴가뿐만 아니라 접종 인센티브 검토도 촉구하셨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백신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까지도 백신 휴가나 인센티브 제도를 받아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백신 휴가 제도가 확산돼서 사회적 약자 계층까지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에 임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괌여행 못 간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방역당국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대해 입국 금지한 나라는 없다라고 정정을 하였습니다. 국가마다 백신에 대한 인증 기준이 상이해 특정 백신에 대한 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WHO가 긴급 승인 허가를 내린 백신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에 이어 시노팜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국가 간의 백신 상호 인정하는 협의와 시스템 구축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의 백신을 배척하고 특정 국가의 국민이란 이유로 특정 국가의 백신 맞았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차별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간의 상호 교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감염병 시기입니다. 야당의 백신 종류별 갈라치기 행태, 프레임 씌우기에 이제 국민들도 지긋지긋해 하십니다. 작금의 백신 부족 상황은 선진 국가들의 백신 독과점이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괌 여행 자가 격리 해제는 백신 민족주의, 백신 이기주의가 결합된 산물입니다. 앞으로 외교, 상호 교류를 통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 간 교류에 있어서 특정 나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더불어민주당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최초로 백신 공장 유럽 GMP 획득에 대한 소식입니다. GMP는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품질관리, 출하 등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받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를 적용해서 우수한 의약품 제조 과정이 있는 회사에게 인증하는 시스템이 바로 GMP 획득의 인증 과정입니다. 이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백신사들의 해외 진출을 앞당겼다는 평입니다. 유럽의 EU, GMP는 미국의 GMP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 달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3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탁 생산 제조, 4월 26일 노바백스의 후보물질 CDMO 위탁 개발 생산 제조에 대한 최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요, 어제 청와대 수석부장 회의에서 주재하시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 이번 GMP 인증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 제조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국내 백신사들의 개발, 투자, 지원이 더욱더 확대될 노력을 더불어민주당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코로나에 대한 질문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